공치는 명훈이. 네, 공치는 명훈이와 우리 곽예빈 프로의 팀이 2업을 하고 있습니다. 2업으로 이제 앞서고 있고, 아, 우리 동치원 팀이 이제 살짝 뭐 밀리고 있지만, 아, 분위기가 후반 들어서 살짝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동치원에 처음 왔을 때 0명으로 왔었죠. 지금 약 8만 명을 네, 구독자 8만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동촌을 또 찾아왔습니다. 아, 햇살이 따뜻하다. 좋다. 네. 아, 그래서 후반전에 꼭 분발해서 이겨서 2022년도 또 공치는 명훈이는 동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 각오가 있을까요? 2022년도 그 변함없이 저희 동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주겠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곽예빈과 저는 팀이 더 있습니다. 바로 버디클론과 엘리벨르 압박스타킹이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에도 도움을 받아서 네, 투업 총 포업으로 이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파트장님 실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심적으로 네 마음적으로 잘 안 됩니다.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마지막 생크가 기억이 나서. 아, 그 생크 난지도 한 몇 달 지났는데 그게 아직 자면서 발로 차거든요. 생크. 네, 여러분 생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자, 생크 원인 뭔가요? 생크요. 일단 공을 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중요한 건 마음의 병이겠죠. 그렇죠. 네. 마음의 병. 멘탈이죠. 이번 네, 멘탈이죠. 후반에 꼭 한 번도 생크가 안 나서 네, 꼭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파트장님이 먼저 후반 네. 나인홀 이겼으니까 야, 왜 똑바로 가? 야, 왜 똑바로 가? 아, 왜 똑바로 가지? 벙커. 어이구. 벙커. 똑바로 벙커. 약간 이 드로를 원했는데 왜 똑바로 가죠? 본부장님이 표정이 저기 한 170m 정도 나는 예빈이 편하라고 도로를 보고 바로 굿샷. 이거 빠지는데 이거 샤. 이거 빠지는데 이거. 샤. 빠지는데 이거. 빠지는데 이거. 이거 용왕님께 갈 수 있는데 저거. 안 빠져. 자, 오늘 뭐 날씨가 이제 11월 중순 인데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이 점퍼는 너무 이쁘지만 제가 벗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옷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마네킹한테 옷을 입혀놓으니까
야. 아니 그 갑자기 쫄쫄이가 갑자기 생각 확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동 마네킹. 네. 아 쫄쫄이라고 합니다. 아 종피. 아 다행이다. 아까 백핀이었는데. 그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아하. 저기 있다고? 아 빠졌네. 빠졌죠.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도 비거리는 어 여기 있어? 우와. 여기 있어 있어 있어. 246m. 역시 내리막에 우두치니까. 이거 해저드 말뚝 빼도 돼요. 네 맞아요. 이거 원래 빼도 돼요. 저희 본부장님 머리만 보이네. 자, 공 조심하세요, 공. 묻혀있어, 묻혀있어. 자, 원래 공 안 조심해도 되는데 이 본부장님 공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오! 나이스 아웃! 와 정확해. 115m야 지금. 그래 저 중핀이니까. 아 이 정확하지 이거 GPS로 잡는 거니까. 볼피를 볼 필요 없겠다 이제. 그래 이거 버려. 그 정도. 오 야야 요호호호 요호. 어우 내 마음속으로 살짝 의심했는데. 깔까봐 여기 들어갈까봐. 여기 들어갈까봐. 들어갈까봐. 아 그래. 들어갈까봐. 아 이런 상황은 확실히 욕심을 버리고. 버려야 돼. 왼쪽으로 딱, 가야 오, 돼. 아주 기술적으로 닫아치는 것 너무 좋았어. 아니, 기대하고 계셨어 다들 지금. 네. 와 거기 떨어져. 오케이. 오. 발쳤다.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과 예빈이의 퍼팅 대결. 퍼팅 대결. 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언덕 좀만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자, 먼저 본부장님의 파펫. 구력 50년. 아! 아. 엄청 많이 흐르네. 갖다 댔는데. 아, 열려 맞았다. 아 열려. 어 이거. 어 그러면. 오. 이 잠깐만. 아 저 퍼터 주세요. 아 피니치가 오늘 악마의 피니치.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내가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네. 오. 빼셨어. 빼셨어요. 빼셨어. 빼셨어요. 얼음. 어? 띠로리. 스스. 아니, 아 힘이 약했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괜찮습니다. 제가 못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못 넣어가지고. 아. 엄청 많이 넣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요번 홀 져가지고 원업. 원업. 네, 다시 쫀쫀하게 가게 됐습니다. 어, 재밌겠다. 아. 이제 9월이니까 8월 남은 거네요. 네, 8월 남았습니다. 아, 재밌겠다.
확실히 이 퍼팅은 과감하게 해야 돼. 저 과감했어요. 어? 너무 과감해도 너무 과감해도 안 되고. 과감했어. 역시 피니시가 어려웠어. 어, 전 본부장님 공이 그렇게 많이 흘러내려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자, 이게 바로 동촌의 그린 관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 티박스보다 뒤에 꽂는 이유가 있나요? 티박스보다 안전하게. 네. 배꼽 나오면은 벌타니까. 아, 배꼽 나오면 벌타니까. 네. 자,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 안 좋은 기억. 아, 트라우마. 아이고, 아이 굿샷. 잘못 맞았다. 잘못 맞았다고? 네. 결과 보고 방금 잘못 맞았다고 한 거지. 그게 아니고 공은 똑바로 갔는데 잘못 맞았어. 아, 그치. 맞아. 이 손맛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 아, 만족스럽지 못해. 아, 손맛은 본인만 딱 알아서 이게 공이 구질 좋게 똑바로 가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샷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웬만하면 다 치고 나면 나도 샷부터 맞았다고 하거든요. 끝맞았다. 주식이 좀 별로입니까 오늘? 아, 아니요, 관제입니다. 관제. 아, 관제. 오. 예. 제가 앞팀하고 저는 예.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길래. 예. 어, 아, 팀 예. 어떻게 예. 지금 순환이 소재로. 되고 있나? 네네네. 어. 아, 제가 아, 그걸 몰라보고. 아, 주식인지 아셨구나. 네, 네. 주식인지 알고. 주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카트, 총 아, 팀. 카트, 1번부터 9번까지. 아, 예, 예. 네. 이거 아. 촬영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아까 얼굴이 네. 굳어지셨구나. 그 빨간색 분들. 빨간색이면 좀 밀린다는 거 뜻입니까?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왼쪽으로 당기기 쉬우니까. 스탠스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좀 짧게 잡고. 아, 굿샷. 굿샷. 아, 굿샷. 와, 이게 스팅오샷이지. 그린 왼쪽이니까 약간 우측으로 날려놓은 서드샷 하게 되면 똑바로만 가면 80m예요. 똑바로 안 가서 문제입니다. 우리 에이스, 동촌의 에이스. 아닙니다. 감이 왔습니다. 돌아간. 네. 집 나간 애가 돌아온 것 같아요. 어, 이제 감이 왔어요? 아, 이제 쫀득쫀득해지겠다. 아, 잘 쳐야지. 아니, 근데 약간, 네. 아니, 근데 말투가, 아, 이제 좀 쫀득쫀득해지겠네. 아, 그러니까, 아니,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아니, 돼요. 와, 이렇게, 이렇게 한순간에. 또, 네.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아, 그럼요. 말을 못하겠다. 근데 이 방송이란 게 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야, 그럼요. 우리 공이 여기 있고 백핀이니까 133에 한 클럽 더 잡아요 여기 있는 거. 네.
포대가 심해서 133에 135 봐야겠네요. 145까지. 145까지. 어. 여기는 크게 치는 게 좋아. 네. 한 140 볼. 아, 오케이. 까네 계속. 아, 괜찮아, 괜찮아. 못 봤어. 오, 방향 좋고. 오. 오, 방향 좋고. 오. 좋았어. 아, 붙었다. 아, 좋았어. 아주 과감하게 친. 과감하게 쳤어. 아, 맞아. 과감하게 쳐야 돼. 예, 네, 맞아, 맞아. 뒷땅 쳤어, 뒷땅. 아, 본부장님 칠 때마다 파트장님이 아, 뒤에서 아, 뒤에서 네. 아, 팀워크 너무 좋아 보여. 아, 그러니까는 괜찮. 아, 아니 뭐 저기서 넣으면 뻗으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 10인 머리 하면 되죠. 벙커에서 쳐서 버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하시면 되겠네요. 벙커에서 쳐서 버디 한 적? 오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난 벙커에 딱 쳤는데 들어간 적이 있었어. 오. 딱 한 번. 전 들어갈 뻔은 했는데. 어, 그래도. 야, 잘 치셨네, 지금. 어이구, 예빈이 잘했다. 오, 나이스. 오, 백스핀! 백스핀! 더 해야지. 아, 안 오네. 내리막 퍼팅은 졸졸 흐르게 하라. 제이슨 데이. 졸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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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한 퍼딩. 와 나이스. 정막한 버디는 뭐죠? 와.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어,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이 정막한 버디는 뭐죠? 지금 벙커샷 찍겠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버디로 네, 저희가 투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좀 너무 되게 허무했나요? 왜 점막하죠? 버디 하시는데 어 뭐지? 제가 요즘 포터감이 괜찮아서 네. 비슷한 위치에서 자 내리막 졸졸 흐르게 하라 이 시작해봐요. 그러니까 조명훈의 네. 클래스가 이렇다니까요. 자 이번 파3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벨르 칼프 슬리브 그 종아리형 압박 스타킹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리어를 네. 넣고. 아, 네. 어 우리가 7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우리가 7차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니드 재단 여기 유니드 재단에서는 네 팔을 하면 10,000원 그리고 버디를 하면 20만원, 이글을 하면 무려 100만원의 후원금이 쌓여서 네, 아동들에게 네,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같이 모아서 우리 곽예빈 프로와 같이 이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엘리벨르 네. 칼프 슬리브가 걸린 네, 네. 압박 스타킹이 걸린 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티가 혹시 내가 여기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부러졌네. 신종 구찌입니다. 쇼티인 줄 알았는데. 몸티가 부러지네. 아, 다 필요 없고 그냥 핀 이게 딱 보고.
틈이 없네, 틈이 없다. 아, 아이고 감기, 감기. 네, 슬프다. 하트장님은 엘르벨르 할프 슬리브를 네, 사서 쉬는 걸로. 아직 한 올 남았습니다. 네. 저도 이 감길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체크를 해야 되잖아. 난 손목 때문에 이게 감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아, 우리 과기빈 프로가 봤을 때는 네. 네. 얘기를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지금 여기다 치셔야 됩니다. 감히 제가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들어간 것 같아요. 갔습니다. 아, 여기 들어갔다고요? 바운드 카트도로 맞고 왼쪽 튄 것 같아요. 방법은 늦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내리막이라 약간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띄워주도 압니다. 뭐 굴려도 되겠는데? 아, 굴려도 되겠다. 와, 나이스. 자, 과개빈의 버디펏 들어가면 유니드 대전 20만원 네, 적립금이 쌓입니다. 그 혹시 제이슨 데이 말이 뭐 신경이 많이 쓰였니? 너무 살살 쳤네. 와, 이거 너무 살 쳤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졸졸 흐르게 하라. 흐르다 멈춘 건 처음 봤다. 네. 끝. 오, 일단 보기로. 아, 제가 넣어야 승리네요. 아, 고맙다 예빈아. 아, 너무 고맙네. 내리막은 졸졸 흐르게 하라. 이걸 넣었네. 나이스. 와. 야. 나이스 파. 오. 와. 야, 이걸 넣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네. 아이고 이거. 나가셔서 네. 틈이 없네. 일부러. 자, 골프가 참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빼기는 좀 틈이네요. 일부러 좀. 네. 이 표정이 참. 네. 아, 너는 저기 쫄쫄이야, 쫄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업으로. 네. 네. 아, 저도 이제 퍼터 잠깐 뭐 입스 같은 게 와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 거리도 안 맞고. 근데 퍼터를 딱 잡는 그립을 힘을 빼고 나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맞아. 거리도 맞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홀. 4번 홀. 여기 저희가 위에다가 이 바위 위에다가 특설티를 네. 만들 거예요. 바위 위에 특설티를 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조매트를 없앨 거예요. 네네. 그러면 훨씬 더 뷰가 더. 오, 오 여기 팀박스가 네, 여기 있으면 좋겠다. 네. 하이 앨리스. 4번 홀. 그린 중앙. 310. 아. 310인데 여기가 좀
충분하다. 티샷이 까다로워. 충분하다. 어 다행이다. 뒷바람 살짝 불어서. 네. 손맛 어땠니? 안 좋았어. 아, 손맛 안 좋았어? 오 굿샷. 오 질소 드라이버 역시. 이 소리가 귀에 많이 거슬리시나요? 아니요. 중독성이 좀 있어요. 맑아요. 하이 앨리스. 나갔다. 리베라 콩 있니? 해저드거든. 저기 앞에서 치면 될 것 같아. 아 다행이다. 너 아 다행이야. 예빈이 공 잃어버려서. 오 굿샷. 야 역시 남이 못 쳐야 잘 치는. 이 양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 아, 그래요? 응. 이거 압박. 아 저게 저것도 압박 스타킹인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고 제 거. 이거는 예빈 스타킹이고요. 예빈 양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근데 확실히 진짜 난 다리 부은 적이 없어. 저 하얀색 검은색인 줄 알고 전. 아니 제 거예요. 그 본부장님이랑 파트장님도 이제 라운드 하실 때 한번 착용하고 그러니까요. 해보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혈액순환이 좀 잘 되니까 좋겠다. 아 저게 그렇게 탐나는데 기회가 없네요. 8번 남았습니다. 네 8번으로 자 약간 파트장님 거는 살짝 짧았네요. 근데 저희 나갔어요. 네. 저희 공 어, 그쵸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뭐 3개나 있으니까 네, 우리 3업 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또. 우리 이쪽 나갔어. 아주 신나게 나갔어. 그리고 공이 아주 확실하게 나갔어. 공이 모스크 어중간하게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확실히 내보내. 어, 아주 시원했어요. 자 오, 여기서 네. 치면 될 거예요. 여기서. 36m.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종아리형이라서 아, 여기 여기서부터 양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뭔가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신기하네. 뭔가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처음 봤을 때 타이드인 줄 알았는데 네. 자 나인홀 끝나고 부침개 먹었으니까 부쳐. 아, 아 본부장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게 그러고 제가 오 나이스 나이스 거리 맞았어. 이만큼 아니야? 들봐? 깠나? 오 우와 오 나이스 나이스 파. 아 저희 이번 호는 저희가 감사합니다. 졌지만 제가 라인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쳐보고 아 아깝다.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아, 나이스. 먼 거리 퍼 잘 붙이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업. 예, 네, 투업인 거죠. 네. 아, 갔다. 오, 나이스. 다음 홀이 승부 홀이 되지 않을까? 어, 왜요, 왜요? 다음 홀이 되게 어려운 홀인가요? 예, 네, 좀. 다음에는 명암이 확실한 홀이니까요. 어. 아니야, 드라이버 치면 안 되는 홀이에요. 아,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심한데. 나는 티덱이 있어요. 네. 내가 치니까 좀 좌측으로 붙여줘야 돼. 왜냐면 우측으로 내가 잘못 치면 거리가 많이 남아서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 여기 보이지 그림. 아, 그렇네요. 어, 지금 티덱에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네, 내가 최대한 좌측으로 붙여줄게. 네. 아, 조금 밀렸다. 해저드거든. 저기 앞에서 치면 될 것 같아. 어이, 다행이다. 너... 아, 다행이야. 예빈인 공 잃어버려서.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엘리벨르 압박 스타킹. 이 엘리벨르 압박 스타킹을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엘리벨르 이렇게 딱 치시고 자, 엔터 누르시면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엘리벨르 프리미엄 압박 스타킹 전문 브랜드 이걸 눌러주시면 네, 아, 여기 모델을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Join Us라고 돼 있죠. 여기 신규 가입을 하시면 3,000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가입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아이디 쓰고 뭐 비밀번호 쓰고 뭐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로 이제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동의하고 자 약관을 잘 읽어 보시면 네, 잘 모릅니다. 그냥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가입. 네, 가입이 됐습니다. 회원 가입이 됐고 자 이걸로 일단 로그인 자 네이버 로그인 자 됐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 칼프 슬리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여기 바지 터져 있는 여자 있죠. 종아리형 압박 스타킹입니다.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고 압력을 20에서 30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예, 사이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위에 설명 이렇게 읽으시고 아 구매해야지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를 눌러주시면 자 적립금 아까 회원 가입하면 3,000원을 입력을 딱 하시면 네. 아, 배송비가 2,500원이니까 네, 배송비 정도 빼주는 네, 그런 회원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결제에 뭘로 할 건지 딱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씩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을 공치는 명운이로 해주시면 바로 업체에서 알아보시고 어이 공치는 명운이가 주문을 하면서 바로 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넣어서 드립니다. 굉장하죠? 회원가입 3,000원에 만원짜리 상품권까지 꼭 공치는 명운이 입력을 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